오셔도 됩니다. 예, 초등학생도 오셔도 되고 아기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예. 스타크래프트 잠시 소니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아이템베이 소니타 랭크 13차 16강 A조의 패자조 경기입니다. 자막 바꾸겠습니다. 가서 여기서 지면 탈락이에요. 탈락. 자, 한시 빨간색 저거 유진 선수죠. 소닉님, 저 일본 사는데 결승전 때문에 예매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팔런. 예. 자, 더든님, 소니 흥해라 흥님께서 소니가 나 좀 취직시켜주면 안 되냐? 이 새끼야? 라고 긴말이 왔는데, 넌 이 새끼야. 나한테 취직하고 싶다는 새끼가 나한테 이 새끼야 라고 하냐? 이 새끼야? 아, 자, 오늘 내가 진짜 멘탈 오늘 찾으려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자조 경기의 1경기인데요. 예, 박지호와 유진우예요. 여기서 한 명은 탈락을 하고, 예, 한 명은 김윤중 선수와 최종전을 하게 되죠. 최종전을. 리즈입니다. 스카인기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7시 쪽에 프로반기 나가는데, 노포지 더블인데, 스포닝풀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노포지 더블인데, 이거를 유진 선수가, 자, 다이 쪽에는 없는 거 알죠, 우선? 예, 없는 느낌이 나죠? 물론 뭐, 앞마당을 안 가져가고 본진 플레이 할 수 있긴 하겠다만, 자, 근데 저글링을, 가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자. 박지호 선수. 유진 선수가 전 4기까지 나와요. 4기까지 유진우. 자, 4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아직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고, 자, 11시 쪽으로도 보내고 다이 쪽으로도 보내고, 예, 대각선으로도 보내고. 자, 근데 좀 늦어요. 예, 좀 늦어요 지금. 자, 프로반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로반기 저글링들 내려오고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박지호 너무 좋은 스타트가 되는데, 이러면은, 예, 좀 내려와서 뭔가 대각선이 아니었다면 조금의 압박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왔을 텐데, 대각선이기도 하고, 예, 노포지 더블이었다는 그 점이, 예, 지금은, 자, 어떻게 보면은 그 박지호 선수가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우가 아까 김윤중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프로토스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자, 프로반기. 자. 소닉님, 저 오늘 아이템 매니아에서 메이플 스토리 사복 매수 샀는데 잘했죠? 킥비 주세요. 소닉님, 저 플레이어에서 신발 사는데 킥뷰 주시나요? 자,
질환기 돌아서 가죠 지금.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고 있고. 자, 질환기 올라가는데요 지금. 앞마당 쪽으로 올라오는데, 자, 레어테크 올라오고 있고 질러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자, 드론기, 자, 드론. 아, 유진 반응 약간 늦어요 지금. 오브로 나오고 있고 질러 단기. 자, 이러면서 지금 또 저글링 단기는 쭉 올라와서 상대방의 테크트리까지 확인을 합니다. 예, 테크트리까지 확인을 해요 지금. 아, 또 드론 잡죠. 아, 드론 또 잡아냅니다. 또 잡아내요 지금. 주인님 배구상 얌슬고요. 질환기 또 가는데 유진 선수 이런 압박에 계속 그 당하면은 짜증나죠. 예, 짜증날 거고. 자, 드론을 또 찍어내는데 드론들 이거 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짜증이 날 겁니다 지금은. 아, 저걸 내려오고 있고 질러산기. 자, 가스통 뒤로 돌아요. 이러면서 시간을 약간 좀 끄는 거죠. 자, 질러시 저걸량이 잡고 컨트롤 해주려는 유진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날려들면서, 자, 질러 2킬까지 하고 잡힙니다. 2킬까지 세베레스코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3개 커서형이 나오고. 자, 템플러 어카이브 빠르게 올라가죠 이거는 지금. 네, 어, 그래 알겠다. 자, 이러면서 지금 커서형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자, 커서형이 올라가면서 지금 한시 앞마당 쪽에 해체를 하나 또 올라오고 있는데, 자, 스컬이 나온 타이밍이에요. 예, 나온 타이밍입니다. 스컬이 나온 타이밍. 자, 스컬 나온 타이밍이고, 이러면서 다크 템플러까지 박준수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컷을 쭉쭉 돌려주고 있습니다. 호선방 추천 좀 영상에 감사드리고요. 자, 클릭 콜로니까지 또 올라오고 있죠. 스컬이 아라라사리야. 아, 이거는 네. 자, 바로 아, 잡히고 있고요. 자꾸 소닝이 못생겼다고 아랍어로 놀리지 마세요. 어디요? 저 아랍어 좀 볼 줄 알았는데. 라사마나라 깨라 깨라 드림 못생겼다 솔로 드림 라사 깨라 이렇게 써있는데 왜 저를 갑자기 욕하시죠 왜? 자, 이러면서 지금 또 스컬들이 안마당 쪽에 가서, 자, 분지 쪽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캐논 한 개 있습니다. 또 한 번 스컬 잡히고요. 자, 닭 한 마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닭 한 마리까지는 잘 막아요. 예, 닭 한 마리까지는 잘 막고 있고. 자, 게이트 3 게이트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스쿼드 한 기. 이러면 닭 한 마리 또 올라오고 있죠. 소닉 형 여기 저승인데 와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결승 가고파요. 예, 미친 새끼. 시온이 여기서 60개. 아, 예, 스티커 쌓으셔도 감사하고요.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9시 멀티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아, 박지호의 다크가 막히긴 했습니다만 9시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예, 가려는 것 같은데. 아까 유진우 아까 경기 보면서 리프를 받든 뭘 받든 이런 타이밍 오면, 다크까지 막아낸 타이밍 오면은 저그가 분명 할 수 있는 부분, 뭐 오버로드의 드랍이라던가 아니면은, 예, 뭐 계속적인 저글링을 돌리면서 멀티를 조금이라도 방해를 한다던가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예. 자, 저글링들. 나 어제 PC방에서 소니폼. 예, 어제 PC방 안 갔습니다. 자, 저글링들 이러면서 스쿼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다시 쪽까지 해체를 완성됐습니다. 이러면서 9시 멀티 또 올라오고 있죠 지금. 자, 소닉님 캠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예. 자, 이러면서 지금 또 질럿들 공일업된 질럿 박지호인데요. 9시 오기에 저글링들. 자,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지금. 저글링들이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와야죠. 예,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예, 더 와야 하는 겁니다. 더. 자, 더 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GT님 스케 10개. 아, 감사합니다. GT님 스케 10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스케 10개 감사합니다. 네. 자, 소닉님 저희 동네 사시던데 저번에 인사드렸던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 제 동네에서 그 인사하신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구시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최세명이 스케 11개 감사드리고요. 자, 성수 3개 있는데 질럿들 들어가요. 챔버 하나 있지만 박지호의 둘길. 오히려 저가 럴크 나오면 이제 저가 압박하는데 프로토스의 이런 타이밍. 오우. AH74 스크 10개 감사드리고요. 부산시님께서 배우상 감사합니다. 박지호의 이런 그 강한 푸시,
자, 유진호가 럴커 나가기 전부터 이렇게 압박을 가해주면서 럴커가 편안하게는 못 가게끔 질럿과 악한으로 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이러면서 또 캐논을 늘리고 있죠. 늘리면서 럴커 두기. 자, 럴커 두기. 자, 근데 혹시라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헬로비너스를 보기 위해서 결승전에 오시는 거면은, 제가 볼 때는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또 헬로비너스 공연 끝나고, 갑자기 빠지면은 그것도 진짜 보기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오신 분들이 그냥 축하 공연 정도로만 보고, 헬로비너스 팬들이 온다 하더라도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으면은, 그게 매너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샤프란 향솔님께서 용서한 게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 지금 또 뮤탈리스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뮤탈리스크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고, 자, 뮤탈리스크 이 영뮤탈을 준비한 유진우가, 자, 이 상대방 아크 두기 있거든요. 지금 뮤탈리스크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유진우 컨트롤, 뮤탈리스크 컨트롤 좋은 선수. 스쿼드까지 같이 날아가고 있고요 지금. 자, 뮤탈리스크들. 자, 커세어들이 꽤 있는 상태이긴 한데 본진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유진 선수. 자, 바이럽이 되어 있고요. 스쿼드로 커세어 잡고 본진 쪽 흔들어 줍니다. 아, 이건 좀 짜증나죠 박지호. 자, 은근히 짜증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스쿼드로. 자, 뭐하죠 이 스쿼드는? 뭐하죠? 박아야죠. 아, 제대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뮤탈리스 컨트롤러 커서 한 게 작고, 뭔가 어정쩡해요. 뭔가 어정쩡해요 지금. 예. 자, 뮤탈리스크들. 자, 유진 선수. 이름 세 차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킹제네스까지 올라오고 있죠. 자, 유진우. 박지호 선수가 방금 뮤탈에 좀 흔들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기회까지 놓치면은 프로소스 한방 치고 나가는 거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지금은. 예. 자, 이건 이런 뮤탈을 또 돌리고 있는데 박지호 선수의 한방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뮤탈로 계속 흔들어주죠. 실러크 드럼들 이러면서 성큰 하나와 그럼도 럴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뮤탈리스크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아, 뮤탈리스크 컨트롤 유진우. 자, 이득을 나름 챙기고는 있는데, 자, 박준수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많아요 배경 많아요. 자, 성큰까지 있긴 한데, 자, 스커저 히드라들 있고 아칸다 질러들 달려듭니다. 드럼도 많습니다. 아이템으로 두 개까지 같이 뒤따라붙는데요. 자, 럴커도 많고 톱 부려요 톱. 스톱 부려야 되는데 박지호의 한방 굉장히 무서운 한방이에요. 선큰 있고 럴커 있긴 합니다만 박지호 계속, 자, 뚫어내야 됩니다. 뚫을 수 있을 때. 이거 못 뚫으면은, 자 박지호. 아, 근데 질럿이 약간 모자라요. 모자르긴 모자르거든요. 근데 비탈이 달려들어줍니다. 아, 질럿이 모자른데 비탈이 달려들어주는. 하지만 유선수 병력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질럿도 추가가 되고 있고, 자, 스톰도 못 부리고 하이터블로 한 개씩 잡히고 있죠. 자, 유진은 어쨌든 이거 막아내기만 하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 4개, 5개, 6개까지 지어내면서 병력들을 막아내고 있는 유진우예요. 아, 옵저버가 없어요. 막 지금 옵저버가 없어요. 이러면은 유진우, 자, 하이브까지 완성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자, 하이브까지 지금 된 상태고 이제 티팔로만드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딱 됐거든요 하이브. 저그의 업그레이드. 근데 노업이네요. 노업. 6시 벌티를 올리고 있는 박준대. 유진우 선수 아까와 같은 실수를 할지 아니면 뭔가 그 프로토스를 짜증나게 할 만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2시 쪽 확인하고 있는 프로브입니다 지금. 자, 박지호 최종전까지 어떻게든
그 김윤중 선수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축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하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랄크 다섯 개. 소닉님 어제 봤는데 인사 안 해주셨어요? 아니요, 저 만난 분이 없는데요. 예. 자, 여러분 지금 또 울어다니죠. 럴커들이 자를 잡은데 히드락 공기로 방이로. 자, 많습니다 명객들 많아요. 소닉님 오늘 왜 이렇게 친절해요? 친절해서 팬 가입했어요 오늘. 아니 저 원래 친절한데요? 아 무슨 내가 악덕이었나? 원래 친절한데요? 자 이러면 지금 주팔랑인데 다크격을 자 컨셔프에 나지 않는나요? 네 럴커와 히드라로 막아내고 있고 자 일부 병력은 저걸링들 좀 돌았습니다. 저걸링이 좀 돌았어요. 자 저걸링들이 돌았기 때문에 박지호도 돌죠. 하지만 질럿과 다크로 막아내면 됩니다. 저걸링과 히드라들이 돌아서 갔는데 박지호를 돌게 할 수 있을지. 자 안에 다크 한 마리와 캐논들이 막아냅니다. 에 유진우가 돌았지만 유진우가 도네요. 자 못 돌았기 때문에 히드라와 저걸링 챔버 투 챔버 병력들은 저걸링들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자 이렇게 하면서 병력들 히드라와 저걸링들 럴커들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6시죠. 예, 드립 죄송합니다. 예, 드립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또 작성 부르면서 질럿들이 좀 달려들고 있는데요, 지금. 히드라와 럴커의 숫자 많습니다. 많아요. 썸 뿌려지고요. 자, 썸 뿌려지고 있고, 질럿과 다크 아칸. 예, 많이 저 셔틀까지 올라옵니다, 셔틀까지. 자, 이준 선수, 아까와 같은 반복적인 실수는 안 하기 위해 그래도, 예, 스톰이 근데 많아요. 뿌려지고요. 스톰도 뿌려집니다. 박지호가 이럴 때 아쉬운 건 셔틀 플레이가 없다라는 게 아쉬워요. 박지호가 셔틀 플레이 잘하거든요. 자, 스톰 계속 뿌리면서 막아내는데 유진우도 치고 올라가요. 올라가요. 오른 소급 됐고 병력 많습니다. 유진우 이거 이기고 최종전 가서 김윤중이랑 최종전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힘들어 또 스톰 뿌려지는데요. 셔틀 잡아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방금 전 자 유진우가 뚫느냐 박지호가 맞느냐. 6시 멀티 깨지면 어찌됐든 3시 멀티 유진우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그가 할만해지는 거고 어찌됐든 여기를 막아내면 프로토스도 할만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적인 알파 이 셔트 플레이가 나와준다면은 금상첨화죠. 박지호는 아 유진우 쉽게는 못 뚫고 있고요 지금. 자 박지호 이제면 셔틀 나올 때쯤 됐는데 자 이러면 스톱 뿌리는데 저그도 저그스럽게 계속 뚫어달려 그래요. 에 난 계속 뚫는다 너 막아라. 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플래그 질럿 위에 뿌리고요 지금. 계속 유진우도 뚫어보려고 하고 있고 질럿들 그래서 셔틀이 안 가도 이렇게 그 에, 올라간다라는 건 좋죠. 질럿들 자 세 쪽으로 올라옵니다. 세 쪽으로 올라와서 자 이쪽 압박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럴커들이 그러면서 지금 질럿들이 또 한번 해처리를 깨주는데 이거 해처리 깨면은 이득이지만 자 질럿들 자 뒤에 왠에서 저걸링과 히드라를 도와서 막아야 돼요. 유진우도 자 6시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박지호 무조건 막아야 되고 아 유진우 못 뚫을 것 같은데요. 못 뚫어요. 네 못 뚫었어요. 자 손 또 뿌려지죠. 아 손 또 뿌려지고 있고 계속 예, 막아내기만 되거든요, 박지호. 하지만, 유진우 럴커 또 세 개 와서, 보로 빨리, 보로! 하는데, 또 뿌려지고요. 아, 이거, 어쨌든 유진우 뚫어내야 되고, 박지호는 막아야 되고, 유진우 난장이 난장, 에그센스, 에그센스, 에그로,
자, 길목을 막아봅니다만 길러가 다크가 뚫고 들어와 럴커와 저걸 히드라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박지호도 정말 그 치열하게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저걸링과 히드라 계속 오죠. 럴커들까지 계속 옵니다. 백인들. 자, 히드라와 럴커들. 한시 쪽에 저걸링들 또 나오고 있고 히드라들, 럴커들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질럿들 계속적으로 또 추가되면서 병력들 여섯 쪽으로 박지호는 막으러 오고 있고 유유는 뚫어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병력들 질럿들이 저걸링 잡으면서 럴커들 또 뒤에서 지금 병력들 자, 보러 합니다. 보러 해요. 자, 럴커의 숫자가 지금 다섯 기가량이 가스통을 두들기고 있는데요. 지금 질럿과 드라군들, 저글링과 럴커의 히드라들이 또 한 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자, 올라와서 지금 질럿들이 그러면서 지금 또 한번 투플을 6시 싸움 막아내냐 뚫리냐인데 여기서 셔틀 플레이를 써줄 그 여유도 없을 정도로 유진우가 악발 주고는 있네요. 자, 박지호 입장에서도 굉장히 짜증나죠. 이러면은 질럿과 하이템블로 들어오는 막으로 오는데 유진우도 계속 병력 내려와가지고 뚫어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3시 멀티까지 돌아가고 있고 유진우는 어찌했든 뚫어내기 위한 야 신우 막아내는 박지호. 야, 정말 뭐 6시에서 두 선수가 난리 브루스를 추고 있습니다. 아, 정말 두 선수 미칠 듯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플래그 뿌려주고요. 자, 질럿과 하이템플로 또 나가고 있죠. 멜코 한기. 아, 또 플래그 뿌려주고 있고요. 히드라와 디팔러들이 오고 있는데요. 병력들, 럴커들과 저울링 히드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뚫느냐 못 뚫느냐의 싸움인데요,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이러면서 유진우도 하나씩 멀티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유진우가 여기에서 병력을 이렇게 바꿔주기만 해도 유진우가 나쁠 게 없죠. 지금은 멀티를 왜냐면 하나씩 더 먹고 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먹고 있거든요. 박지호가 막아낸다 하더라도 12시 멀티와 추가적인 멀티 견제를 못 준다면은 이건 막아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병력 교체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방이 모이기도 전에 병력 이렇게 소모를 하고 적은 추가적인 멀티까지 가져가고 이런 단순한 계속적인 싸움은 오히려 적응이 좋다라는 거죠. 자, 히드라와 럴크들 유진우 정말 그 꾸역꾸역 이쪽 멀티라도 어떻게든 깨려는데 럴커들 숫자가 많습니다. 럴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질럿들 많이 녹죠. 와, 럴커 공격 방역되니까 녹이네요. 녹여요. 칠리지. 이야, 유진우가 와 1세트를 잡아냅니다. 그것도 박지호라는 카드를 잡아냅니다.